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 연장은 정치 보복이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변호인단도 전원 물러나 내일 재판이 중단됐는데요. 윤태용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박 전 대통령은 추가 구속 영장이 발부되고 맞은 첫 공판에서 지난 13일 재판부의 결정은 자신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은 없고 부정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도 없다며 본인의 결백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인도 재판부의 결정에 무력감을 느낀다며 전원 사임을 결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필요적 변론 사건이라 반드시 변호인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향후 재판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당장 내일 열릴 예정이던 공판도 취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에게 사임을 제고할 것을 거듭 요청했지만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재판부는 19일까지 변호인단이 사임을 철회하거나 박 전 대통령이 새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국선 변호사를 지정할 방침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변호인단은 사퇴 의사를 철회하고 박 전 대통령을 위한 변호 활동에 전념해 주기를 바란다며 성명을 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TV조선 윤태윤입니다.